너도 같이 들어볼래? 내 그 사랑 지금부터 노래 진짜 잘하지? 응, 진짜 잘한다. 목소리 진짜 좋다. 응. 우와. 같이 들어보시래요? 아, 너 내 귓가에 속삭이지 뭐. 형 좀 늦으신 거 아니야? 간지럽잖아. 사투리 손들어. 박자가 좀 이상해. 형 간지럽다. 사투리 손들어. 우와, 대박이다. 완전 신기해. 뭐지? 뭔데? 우와. 너도 같이 볼래? 응. 이거 뭐야? 귀엽다. 짱이지? 우와. 재밌다. 대박인 것 같아. 같이 보실래요? 오케이, 좋아. 아, 좋았어. 괜찮았죠? 괜찮지. 아닌가? 이거 된 거 아닌가? 우리도 들어가 볼래? 한번 들어가 보란께. 헐, 이게 뭐지? 아, 웃겨 왔구나. 우리 모두가 다 경쟁. 아, 말 좀 안 할래요. 아, 멤버들 표정이. 당연히 자신 있습니다. 긴장해라. 즐겨야죠. 23일 뭐해? 라이프 세븐틴! 11월 23일 뭐해? 라이프 세븐틴! 11월 23일 뭐해? 라이센티! 11월 23일에 뭐해? 라이센티! 11월 23일 뭐해? Like 17. 야, 11월 23일에 뭐해? 뭐하니? Like 17. 오!
yo, ay yo. Yep. You know what?
Thank you.
are you? I don't know why I called you, but when we see each other again? No, never mind. Bye.
24 hours motion and they'll notify. Can we see each other again? No, never mind. Hi.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너 보고 싶지 않아. 너무 보고 싶어. 맘에 없는 말들로 거짓말이라도 해야 돼. 해야 돼. 생각처럼 마음이 말이 되지. 서로의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새
새겨져 있으니까 17 yeah. 어떤 표현법을 써야만 내 마음이 전해질까 마음을 꿈에서 너에게 복사해 붙여야 하는 건가 어느 멋진 날에 나에게 짠 하고 나타났어 내 맘을 취하고 시선을 빼앗고 넌 욕심쟁이 하고 싶었던 말은
가수 Seventeen right here 정기 속에 은혜 언제 우리끼리 신이 나지 이 노래 끝까지 저 박수
Shining diamonds. 시간이 더 흘러도 약해지지 않아. We keep it up. 끝을 없는 너라는 길을 두 걸음씩 이어가서 있는 걸 안아줄게. 울고 싶지 않아. 리얼리티지만 되게 어찌됐건 우리를 보여주는 거니까 약간 너무 적나라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 넌 웃으면서 무대로 올라가야 돼. 아, 나 진심으로 얘기하잖아. 사람이 약간 미친다는 게 목소리 톤을 바꿔야 돼. 약간 모자라 보이고 그냥 되게 나와주세요. 요즘 지금 촬영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오세요. 야, 뭘 보여줘. 그 당시에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넌 내 기억을 지워야 돼. I'm poison. I know I can't take it no more. 영원한 그 절대 없던 걸 알면서도 끊을 수도 없어. This is a love. 온몸에 퍼진 hair more than fear. 내 속에 상처.
의미가 맞았다요 나 쯤에 다 이해가 없노 마마 유라리 마이 가세 너 마마니 유라리 마이 어찌다 그코로 노타 도리츠쿠 사키와 이마요리와 마다 아따타카이 가나 나중에 못할테 고사미니 누레테 다르카 노타메니 5주년 컨텐츠 멤버들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안녕 썸데이 머리 우다 10시 10분 다음 멤버 들어오시죠. 진짜로 작업해야 되죠. 감성이 중요해. 나 민규야. 아 나쁘지 않잖아. 촬영하잖아. 붓기 빼야지. 선글라스가 보라색이라 배경이 안 보여. 진짜 역사야 나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승관이 형만 잘하면. 저희가 여정을 떠나는 거를 이제 영상 속에 스토리로 담아내는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여정이 끝나고 나서 숙소에 들어와 저희가 이제 좀 편하게 쉬고 있는 촬영을 하기 위해 수영장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숙소 앞에 있는 수영장처럼. 그렇죠. 그렇죠. 마치 저희가 항상 이런 옷을 입고 쉬는 것처럼. 네. 여행과 여정. 여행은 뭔가 놀러 가는 느낌이라면 여정은 뭔가 어떤 목표를 찾아서 떠나는 느낌이지 않나? 그렇지 않아? 그렇지. 뭔가 여정은 여정을 떠났다. 그리고 여행도 떠났던데. 어쨌든 저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사실 여정과 여행의 큰 차이점이 없다고 느껴요. 어쨌든 여행도 뭔가를 느끼려고 네, 놀러 가는 거잖아요. 놀러는 것도 어쨌든 내가 즐거운 감정이나 행복한 감정이나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하려고 하는 건데 여정도 사실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힘든 여정은? 힘든 거지. 힘든 여행도 있어. 나는 뭔가 여행은 끝이 있고 여정은 끝이 없는 것 같은데. 오, 되게 추상적이다. 뭐 많은 감정들이 있겠지만 더 많은 감정들로 인해서 성장하는 그런 여정이 되지 않을까요?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순탄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 것 같지도 않고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있으면 경험하고 배우고 하다 보면은 또 결과물이 있을 거고 그 결과물을 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뭔가를 할 텐데 그거를 좀 정말 여행이 아니라 여정처럼 끊임없이 하고 싶은 거죠. 저희를 위한 여정을 하고 싶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여정. 앞으로의 여정 어떨 것 같아? 갈수록 그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할 부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우리가 직접 책임져야 될 좀 더 자의적인 길을 걷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뭔가 더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Are born and we produce fruits and with those fruits we make jam and we share it. 가까이 my my way. 세븐틴의 꿈은 그런 것 같아요. 저게 사실 배잖아요. 배인데 하늘을 나는 배라서 보통 배를 생각하면 바다에서 이렇게 항해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
저희의 뭔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넓디 넓은 그런 하늘에서 배를 타고 멤버들과 같이 항해하는 컨셉인데 저는 이 배를 보면 뭔가 높이 가는 것보다 더 멀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미 하늘에 있으니까 이미 높이는 높아요. 그래서 그냥 멀리를 보면서 가는 게 이 배의 의미지 않을까 싶어요. 저에겐. 아, 저희는 지금 북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아, 네. 너 북쪽이야? 아, 나 위쪽에 가고 있는데. 아, 위쪽에 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 이렇게. 네. 사실 저희의 목표는 뭔가 사실 뭐 한 번 말하기 애매하지. 사실 목표 계속 바꾸잖아. 그렇지. 약간 뭔가 저희의 그런 꿈을 맞아요. 꿈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들인 것 같아요. 세븐틴이 꿈꾸는 것들의 그런 여정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여정들. 그리고 약간 꿈에 가는 도중에 약간 우리 멤버끼리 약간 그 오전도 담아 있는 것 같아. 약간 한게 재밌게도 하고 약간 그런 거. 네. 사실 혼자 가는 것보다 그 함께 가는 사람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이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 왜냐면 사실 데뷔 전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는 것도 신기하고. 혼자 몇 걸음 빨리 가는 것보다 저희 13명에서 다 같이 가는 한 걸음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을 저희들은 다 한다고 믿거든요. 그냥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되게 저희에게는 좀 뜻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이마이라는 곡이 있는데 여행이란 테마를 가지고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곡이에요. 그렇다고 막 인생의 이야기가 막 딥하거나 뭔가 어렵게 풀린다는 게 아니라 인생을 여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곡의 분위기로 좀 만들어낸 그런 노래가 있죠. 뭔가 딱 이 세트만 봐도 세트 봐도 멤버들하고 여행 온 느낌이 딱 나지 않나요? 네. 여행은 뭔가 조금 더 자유롭고 뭔가 힘든 게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여행은 그런 느낌이라면 여정은 이제 뭔가를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정인 것을 여행이라고 얘기하면 여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행인 것을 어떤 여정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여정일 수 있는 것 같고 여정은 진짜 저희가 세븐틴으로서의 걷는 그런 행보들과 그런 걷는 시간 속에서 쉼이 될 수 있고 좀 도전이 될 수 있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일단 그 저희 팀의 목표나 목적지는 물론 갖고 있지만 목표에 도달하고 그 목표가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그 목표에 갔을 때 또 다시 목적지가 또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항상 바뀌게 되는 게 맞고 어디로 갈지 정확히 모르는 것도 그게 미래고 그게 인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네. 않는 게 그렇죠. 저희 팀은 하나다. 그렇죠. 세븐틴 항상 같이 가는 거. 맞아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일 것 같아요. 어딜 가든. 네. 어우. 어우.
앞으로의 여정을 알고 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계속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고 도전하고 그거를 알고 있다면 저희는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정의 길. 오 야. 가까이 my my way. 하나 둘 셋 넷.